1위 삼성을 상대로 뒷심을 발휘하며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시현이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때려내며 공수에서 활기를 불어넣었고 패커는 7이닝 1실점 완벽투로 시즌 15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채워준 백업 선수들의 존재감도 빛났습니다. 3연승을 달성한 우리 NC 다이노스는 이제 인천으로 이동해 SK 와이번스와 주말 2연전을 치릅니다. 그 첫 번째 경기에는 이재학과 켈리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6일 휴식 뒤 마운드에 오르는 이재학은 이번 시즌 5차례 구원 등판을 포함한 21경기에서 6승 5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99를 기록 중입니다. SK를 상대로는 올 시즌 2차례 선발 등판에 1승 5.40의 평균 자책점을 남겼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복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등판이었던 15일 마산 KT전에서는 5와 3분의 1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는데요. 7월에 비해 4사구가 크게 줄면서 전반적으로 평균 소화 이닝이 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기록이 좋았고 특히 인천에서 좋은 기억이 많았던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조금씩 페이스를 되찾아가고 있는 만큼 오늘도 자신감 있는 승부로 팀 승리의 보탬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타선은 켈리와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벌입니다.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7승 8패, 평균 자책점 4.20을 기록 중인 켈리는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는 꾸준함으로 김광현의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했던 두 경기에서는 1패, 3점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승리는 없지만 안정적인 투구를 펼친 바 있습니다. 빼어난 제구력과 체인지업을 이용한 땅볼 유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크고 역동적인 투구폼 탓에 부루저지에는 약점을 드러냈는데요. 이는 이번 시즌 팀 도루 1위를 기록 중인 우리 다이노스 타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이노스 타자들이 거침없는 질주를 앞세워 켈리를 잘 공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1위 삼성과의 경기차를 3.5게임으로 좁히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층 견고해진 마운드를 바탕으로 8월 내내 거침없이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와중에도 단단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전력 질주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SK 와이번스 시즌 11차전 경기가 시작됩니다.